말 타라고. 教えたら彼死なずに済むんじゃない。いや、その代わりにセリの弟が死ぬかもしれないだろ。どっちにしろそんな手紙書いても信用されるわけねえだろ。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관광객도 그렇죠. 많이 가고요. 그리고 또 실제로 거주하는 오늘 일본 도쿄 통관을 하고 내일 정도에 이제 삿포로 이동을 해서 일본을 빠져나간다. 우리 들어오니까 뭐 11미터짜리 등대가 그냥 사고 없어. 두 번째에 비해서 네 번째가 더 긴 분들이 있어요. 예. 이분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들을 보면 위험적 성향. 위험적이요? 모험을 좀 해서 막 돌파하려는. 예, 예. 심지어는 굉장히 긴 분들은 마초적이다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.